목포 해상 케이블카 업체 선정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이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된 것과 다른 노선으로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반대 측 시민단체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신광아 기자입니다. 지난 12일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해상 케이블카와 관련된 업무를 민간 사업자가 보고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에 출석한 겁니다. 더 논란이 된 것은 이 업체의 보고서에 나온 노선도 목포시가 실시한 타당성 용역보다 정상부에 더 가깝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. 시의회는 업무 보고를 받지 않고 사업자 심사 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특히 심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업체 선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. 목포시는 심사표는 공개할 수 없지만 심사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밝히고 노선 역시 사업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공고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 우리 노선 안보다 더 좋은 대안의 노선이 있으면은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저희들 공무지침서에 넣습니다. 반대 측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. 우선 협상자인 새천년건설 컨소시엄보다 사업비도 더 많고 환경 훼손도 적고 해상 구간이 더긴 업체가 탈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원칙과 절차들을 무시한 채 이렇게 되는 것은 일부 소수의 개발 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이것이 전락하지 않느냐. 목포시는 이달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시의회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. MBC 뉴스 신광합니다.